강수철. 네. 저 항아리가 엄청 큰데. 항아리 되게 많은데요? 그러니까. 시큼한 냄새가 엄청 나는데요? 네, 식초가 되는 과정이에요, 이게. 이게는 지금 감이 한 6개월쯤 된 거. 아까 따온 감이 이제 식초가 된 감이지. 아~ 너무 시켜요.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감 식초가 되는 거죠? 이렇게 되면은. 그러니까 완전 식초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종초 뭐예요, 이게? 종초인데 미초. 처음 쉽게 술로 말하자면 미술이지. 아, 그렇죠. 예,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. 근데 저 항아리 좀 다른데요? 아, 이것은 초두름이. 초두름이. 초두름이라고 하는데. 아, 초두름이. 아이고, 나왔나, 이게. 조심해야 돼요. 우리 외할머니가 쓰시던 거예요. 외할머니께서요? 외할머니께서요? 그리고 할머니 계실 때 감식초를 이미 하셨었군요. 그렇죠. 할머니가 하시던 거예요, 이것이. 할머니가 하시던 걸?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받아서 이제 한 것이에요. 이제 어머니가. 이건 이제, 이제 어머니 때 쓰시는 것이고. 이렇게 막 근데 왜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? 이 초를 이렇게 붙는 거죠 여기다. 이쪽 큰 항아리에서 여기다 이제 옹대 담아서 이 초두름이가 왜 있는 거니? 네. 옛날에는 그 온도를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붓두막에다 이걸 놓고 썼어요. 계속. 그 붓두막은 안악들이 아침, 저녁, 점심 때 계속 드나들이잖아. 그리고 거기는 불을 떼니까 온도가 유지를 해줘. 그러면 거기는 이제 계속 이제 가서 초를 한 번씩 흔들어주는 거예요. 초는 그냥 계속 안 되는 거죠. 그냥 놔두면 난데 죽어. 선생님께는 중요한 항아리다. 그럼 항아리 오래된 거 말고 또 식초도 오래된 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식초? 식초가 한 5년 산. 15년 산. 15년 산. 이 색깔이 차이가 많이 차이 큰데요, 이게? 그러니까. 발효식품은 간장, 된장도 똑같아요. 그치, 시큼해지죠? 간장도 오래 놔두면 이렇게 검어져. 핵간장은 이렇게 생기고. 그럼 오래될수록 맛은 진귀한 맛이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. 부드러워. 맛이 되게 맛있어. 맛이 궁금한데. 난 별로 안 궁금한데. 우와. 요만큼만 해도 15년 사니까 엄청 비싸게. 그 한번 먹으면 피부 미용에도 좋고, 피부 미용뿐만이 아니고, 성인병. 15년이면 더 좋겠네요. 아주 좋죠. 아, 이게 효과가 좋다. 앞으로 15년 내가 이게 치고 있다, 내가. 근데, 맛이 좋아요. 그렇죠. 시지만 좋죠. 선생님, 막 입을 싹 돌면서 달짝지근한 맛이 생기는데? 난 달콤했던 것 같은데. 요것은, 요건 먹으면 조금 덜 부드러워. 아, 그렇게 조금 그시하다는 얘기인데? 이거 좀 어때요? 아우. 달라요? 덜 익은 맛이 나요, 선생님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매끄럽게 넘어가는 데 비해서 얘는 좀 입을 좀 이렇게 좀 건들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요게 이제 항아리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은 자, 95년산 색은 이제 이렇게 뜨면은 향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드디어 초맛을 알겠어요. 선생님 요거도 맛이 어떤지 조금 먹어보세요. 이거 언제 또 뚜껑 열려 너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한참 먹을 날이 많아서 이거보다 더 맛있어. 드디어 이제 식초 맛에 식초 맛에 누뜨다. 맛있지? 맛있지? 맛있다. 대장금에 나왔잖아. 그 오래된 초가 감식초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다고 그런 양수도 오래 먹을수록 좋다. 이게 보니까 이게 숙성이 잘된 거 오래된 거는 일단 먹기 편하고 보기도 예쁘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아요.